조용신 감독의 경우도 뭐 스타 플레이어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조영식 감독이 지금 주문을 하는 것은요. 네. 역시 노막 찬스에서 우리가 지금 두세 골을 지금 득점을 못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를 조금 지적해 주고요. 네. 역시 이거 칠레 골키퍼도 아주 점프력이 좋은 골키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운드 슛을 좀 많이 이제 쏘라는 그런 주문을 가지고 있죠. 1m95예요. 네. 이 칠레 골키퍼가 지금 박진영 골키퍼의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네. 지금 완전 찬스를 지금 한 5개 정도를 그렇죠. 연속해서 막아주고 네. 있거든요. 이것도 발로 막고 그렇죠. 있는 박진영 골키퍼 1m90입니다. 오늘 맹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격. 박찬영 골키퍼는 또 여자 핸드볼의 그 네. 골키퍼인 이민희 선수와 결혼했죠. 네, 그렇습니다. 골키퍼끼리 결혼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또 강일구 네. 골키퍼도 그렇고요. 아, 그래요? 골 놓쳤어요. 자, 소풍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가야 된다. 골. 슛. 네. 살리나스 문호지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골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세 골 기록했었는데 패스하다가 패스 미스가 나섰습니다. 단독 드리블 하고 있는 살리나스 문호지 선수. 오바슈 성공. 완전히 그 박찬영 골키퍼를 의식해서 타임을 죽이지 않습니까? 네. 이중 점프가 되네요. 그렇죠. 지금 점프력이 아주 좋아요. 그렇네요. 네. 살리나스 문호지 나이는 21살 스페인의 수파렉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격. 자, 퇴장당했던 오인석도 들어와 있고요. 이재호에게 이재호 선수 그대로 중거리 슛 성공입니다. 그렇죠. 정수영 네. 선수가 들어왔고요. 이재호 선수가 나간 상태로 네. 정수영 선수. 그렇죠. 정수영 선수가 지금 득점과 라인 앞자리에서 실수하고 있네요. 정수영 선수가 7번. 나이는 25살 프로사에서 활약 중인 선수입니다. 12대 8 득점 차. 아, 이거 위험합니다. 그대로 슛. 막았습니다. 네. 노막 찬스는요? 그렇습니다. 가르시아의 골을, 슛을 막았습니다. 오윤석이 앞에 넣어주고 박준규 돌아서는 순간 7m 들어서는 되죠. 네. 힘이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선수가,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지금 칠레 선수가 6m 안에 들어가서 막았기 때문에. 네. 페널티 들어가, 7m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7m 들어가고 있는 박준규. 자, 4배는 페이스였는데요. 한국팀 7m 들어오고. 이재우 선수가 준비하나요? 네. 그렇죠. 네. 이재우 선수죠. 이재우 선수. 오늘 세 골 기록하기로 이재우. 야, 중요한 골이에요. 여기서 타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 이게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자, 다시. 아, 이걸 칠레가 잡았습니다. 자, 칠레 공격되고 있습니다. 아, 피벗 넣어줄 때 그렇죠. 패스미스 한국 잡았습니다. 인터셉트 해가지고. 그렇죠. 네. 조희경 드라마스 그대로 슛 성공. 그렇죠. 이재우. 아, 조은경 선수 지금 멋지게 단독 드리블 성공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이러한 비슷한 경기였습니다. 네. 우리가 전반 후반까지 뭐 3, 4골 리드하고 있다가 네. 좀 좁혀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끝까지 전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한 그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래서 13대 8 조은경 선수는 지금 4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칠레 공격입니다. 칠레. 아, 그대로 피벗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박종규 선수가 수비를 잘해줬네요. 그렇죠. 우리 선수들도 지금 6-0. 네. 6-0에서 지금 양쪽 그, 자, 밀고 들어가죠. 아, 그렇습니다. 그대로 슛할 때. 네. 11번, 마우린 가르시아 선수. 1m 90에 체중은 92kg입니다. 칠레 볼입니다. 13대 8, 5점 차. 전면에서 마우린. 또 뒤로 패스했고, 전면에서 에밀 페레즈 슛 성공입니다. 네. 아, 이 에밀 페레즈 선수 오스트리아에서 활약 중인 선수 때문에 세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에밀 페레즈 선수가 네. 지금 그 스냅슛이 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슛으로 네. 완전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한 위로 쏘는 여러 가지 그런 슈팅의 다양성을 갖고 있는 선수예요. 네. 페레즈 선수가 지금 가장 많은 세 골. 이 살리나스 문호지도 세 골을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자, 전반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앞서는 가고 있는데 조금 더 돌려놨으면 좋겠는데요. 윤시열 뒤로 정의에게 조경 오른쪽입니다. 파울이 네, 두 명씩 달라붙는데도 네, 그렇죠. 퇴장 당하죠. 네, 5번 조프리 알바르트 선수 지금 목을 그냥 치고 있어요. 정수영 선수죠? 아니죠, 정의경 선수가. 아, 정의경 선수. 네, 정의경 선수가 쓰러졌고 처음에 정의경 선수가 네. 쓰러지고 그다음에 네. 정수영 선수죠. 네. 자, 조프리 알파르드 선수는 2분간 퇴장당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신정 선수가 들어갔네요. 리프트백에. 그리고 전면에서 정의경, 박준규 다시 짐재복. 와, 핀트하고. 네, 슛할 때 그대로 잡고 있는 칠레. 네. 칠레 3번. 바네수엘라 듀프레 선수가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재복. 심재복 완전 퇴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퇴장이거든요. 네. 기술적으로 딸리니까요. 선수들이 네. 예, 뭐 조금 흥분을 해가지고요. 과감한 파워로 일어나는데요. 네. 성공입니다. 정수영 선수죠. 네. 정수영 선수죠. 정의경 선수. 아, 정수영 선수네요. 지금 7번 달고는 정수영 선수가 빈손. 네. 아, 오늘 두 번째 기록하고 있는 정수영 선수입니다. 14대 9가 됐습니다. 칠레 골키퍼는 올리바 선수. 자, 다시 칠레 공격. 라이트백의 가르시아. 아, 핀트하고 슛 성공. 지금도 네. 오버스텝인데요. 네. 오버스텝을 갈고 한 번 더. 자, 다시 또 들어가죠. 네, 어윙크레즈. 역시 심이기 때문에. 네. 자, 저런 슛을 지금 박찬영 골키퍼가 막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노막 찬스를 더 막는 확률이 더 높아요. 네. 아, 이래서 오히려 퇴장당하는 가운데 아들의 슛 성공입니다. 자, 정의경 선수죠, 이번에. 정의경. 멋진 슛을 만들고 있는 정의경 선수. 여기서 심적을 패스해준 곳 그대로 달려들하면서 점프슛 성공하는 정의경. 네. 정의경 선수. 아, 2009년도에도 많은 활약을 했지만. 그렇죠. 정의경 선수가 아주 이번 대회도 네.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많이 향상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15대 10. 5점차 앞서고 대 대한민국. 칠레 공격. 아, 그대로 지금 공격 좀 아직 안 나오네요. 그렇죠. 네. 지금 뭐 밀고 들어오거든요. 칠레 볼입니다. 자, 전반전 남기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슛할 때 막혔습니다. 네. 자, 이거는 그 오윤서 선수가 페인트를 뚫린 상황에서 밀었기 때문에. 아, 네. 그래도 그 골라인 안에서 밖에서 밀었으니까. 또 퇴장을 당하나요? 오윤석 선수가 네. 퇴장이죠. 아, 오윤석 선수가 또 이번에 퇴장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칠레도 이제 한 명 나가 있고 오윤석 선수 한 명 나왔습니다. 15대 10. 네, 전반전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면에서 돌면서 슛 성공입니다. 지금 네. 그 박준규 선수가 센터에서 막 수비를 하는데요. 네. 1대 세이팅에서 돌아가는 선수를 아, 놓쳤어요. 네. 에밀레 페레즈 선수가 득점. 4점째 득점하는 페레즈 선수. 뭐 신장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요. 네. 아주 빠른 발을 갖고 있네요. 1m80, 나이는 27살. 근데 이제 국제 경기 경험이 69경기에서 159골이면은 아, 골은 상대 많이 넣는 선수네요. 자, 다시 대한민국 공격 오른쪽 우영한테 다시 예, 뒤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번 패스한 가운데 앞에 세 명이 막고 있는데요. 네. 전체 드리블 하면서 그대로 중거리 슛했는데 자, 리바운드 잡았습니다. 네. 아, 잡고 있는 두 명이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데요. 심재복 선수 볼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15대 11, 지금 늘점 차. 자, 이거 골을 놓고 끝내줘야 되는데요. 심재복 뒤로 패스. 그렇죠, 네. 다시 심재복. 자, 왼쪽 돌다가 뒤로 패스. 아, 여기서 또 뺏기네요. 네. 이게 또 속공으로 들어갑니다. 아, 네. 아. 결국 주네요. 네. 차베스, 마르티니 차베스가 득점을 했습니다. 오늘 첫 골 기록하는 차베스. 아, 이게 박준규한테 놓자 결국 뺏기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전 끝났습니다. 여기서 저 언더슛 하고 있는 차베스 선수였습니다. 역시 칠레 선수들도 네. 아주 빠른 발을 갖고 있고요. 네. 역시 그 우리 선수들이 그 득점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저런 미들속 공이 많이 성공을 하고 있네요. 네. 아, 15대 12. 네, 석점 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 석점 앞서 가고 있는 가운데 끝났는데요. 아, 지금 여러분께서는 2011 세계남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 두 번째 경기인 칠레와의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예테보리 스칸드나비움 경기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